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의 강석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에 대한 어떤 위험도가 고조되고 있죠? 여러분은 시청하면서 전쟁은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때 여러분이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쟁은 항상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났다. 아니, 그보다 더한 우리 의지에 반해서 일어났다. 항상 어때요?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죠? 누가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전쟁을 원하지 않은 간절한 마음이 아무리 모였다고 해도 늘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한반도, 북한과 미국, 아니면 뭐 중국, 러시아, 일본, 우리 남한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묶음이 되어 있는 우리 한반도 문제.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나 저나 뭐 대통령이나 모두 평화스러운 걸 원하죠. 누가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역사를 고려해 보면은 항상 전쟁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의지에 반해서 일어났다. 임진왜란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전쟁을 원했습니까? 아니면 뭐 병자호란이든 고수전쟁도 수나라가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고구려가 바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당나라하고 고단전쟁도 어때요? 이세민이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세민을 들어오라고 했나요? 아니, 수나라 때, 수양계한테 300만 대군을 끌고 와라. 했나요? 안 했습니다. 모두 원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전쟁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다. 또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일어난다. 요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지금 정치권이나 어떤 학자들이나 또뭐 당에서 갑론을박하고 뭐 전쟁의 위험도가 높아지니 그래서 전쟁하자는 거냐 뭐 맞자는 거냐 이런 얘기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건 옛날부터 그랬어요. 노론과 소론이 그랬고 뭐 당들이 항상 일어날 것이다 아니랄 것이다 어떻게 준비태세 하느냐 뭐 어떻게 유기무환하느냐 이런 말이 오갔을 때 그리고 우리 지금 상황과 똑같아요. 지금 극우파와 극좌파가 극하게 대립하는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 대한 의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또 정치권이나 지도자들이 뭐요? 좌고우면, 우고좌면 왔다갔다 할 때, 그리고 자기 정권 창출에만 뭐 눈이 벌겋게 뜨고 있을 때 항상 전쟁은 일어났다. 자, 전투 시스템이 지금, 응? 지금, 만약에 미국이 지금 보니까 전쟁의 명분은 거의 다 싸갔는데, 미국의 전투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항상 전투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늘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전쟁은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계 한 나라에 대적할 만한 항모가 19항모가 있는데 미군이 19항모가 어때요? 전 세계에 포진돼 있죠? 어? 그런데 이 항모는 뭡니까? 전투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AI 지능이 어떤 그 상황과 경험을 집어넣으면 이게 AI 지능이 급속도로 어때요? 발전하고 진화하죠? 이것처럼 미국의 전투, 전쟁 시스템은 항상 전쟁을 싸울 때마다 실전을 가장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할 때마다 이 시스템 능력은 더욱 진화된다. 미국의 지금 능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이런 굉장한 무기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그런데 큰 전쟁, 이라크 전쟁 이후 중동, 뭐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해왔지만은 그 이후로 큰 전쟁이 없는데 지금 새롭게 진화된 엄청난 무기들을 또 사용해야지 어때요? 무기 산업체도 일어나고 경제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들이 어때요? 갖고 있죠? 응?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계 국력 군사력 4위라는 이라크도 어때요? 눈뜬 장님처럼 두드려 맞았는데 그때 군사 이런 체계 기능보다 훨씬 우수한 것들이 지금 시스템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전쟁 시스템에. 자, 두 번째 명분은 뭐예요? 명분은 이라크 전도부. 사실은 1차는 부시가 아버지가 걸프전 할 때 걸프전 끝내고서 인기도가 91%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2차 걸프전, 이라크전은 뭐예요? 그거는 명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명분을 어떻게 쌓았어요? 기상관측소를 CIA와 MI6에서 찍어서 이거를 여론몰이로 하면서 뭐를 했어요? 대량 살상무기를 지금도 갖고 있다 라는 여론몰이를 하면서 쳤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론에서 이건 가장 부도덕한 전쟁이다 라고 욕할 땐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후세인 아들 두 명 다 열화 우라늄탄에 제거되고 폭파해서 그 다음에 후세인은 체포돼서 미국으로 끌려갔잖아요. 게임 끝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보다 더한 명분이 북한에는 있다. 아예 기상 관측소가 있는 게 아니라 자 사실적으로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들이 발표한 게 뭡니까? 수소탄. 수소탄도 만들어갖고 실험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소탄이 그런 100킬로톤 되는 수소탄이 서울에 딱 터졌다 그러면은 24시간 안에 서울의 절반 인구는 귀양축사합니다. 자 그거보다 또 그런 핵 보유국이에요. 확실히 그리고 발사체도 다 성공했지 않습니까? 미국 본토까지 갈. 그러니까 핵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눈에 보이는 이것만 해도 명분은 충분하다. 또 하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생화학무기. 여러분 생화학무기 그러니까 아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어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화상을 입어봤죠? 작게 크게. 화상을 입으면 어때요? 물집이 생기는데 그게 엄청 쓰라졌죠? 만약에 수포작용제가 독가스 이런 거 아니면 생화학무기로 발사돼서 여러분에게 된다고 하면 이런 물집 정도, 화상 정도가 아닙니다. 온몸이 아니라 들어신 숨에서 여기 기도나 폐까지 전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고통은 어떨까요? 말 그대로 사람을 묶어놓고 불을 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데모할 때 가면 칠흑가스 그걸 마시고서 뭐 눈, 코, 입에서 다 나온다. 또 군대에서 화생방 훈련하면서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토해내봤다. 뭐 감기도 먹고 한꺼번에 낫는다. 그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흑염가스, 뭐 사린가스 이런 게 들어가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고통보다 더한 고통. 막 동공도 없어져. 여러분 경험해본 체류가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생화학무기가 북한에는 엄청나게 있어요. 왜?
비대칭 전략에 의해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뭐 탄저균이라든지 이런 뭐 생화학물. 저번에 김정남 죽이는 그런 응? 가스 이렇게 양쪽으로 묻혀갖고 그런 것들. 그리고 뭐예요? 아예 우리 방독면에서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독가스들이 북한에는 많이 있습니다. 왜? 돈이 없어도 만들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탄저균은 뭡니까? 고추나 이런 데 탄저균이 그냥 시커멓게 썩어버리죠. 물로 터졌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 생화학 무기가 화학, 핵폭탄보다 덜 위험하다? 여러분, 잘못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잠복기가 있어요. 탄저균 같은 건 6개월 동안. 무생, 무치, 더 위험해. 보이지도 않고. 거기다가, 북한의 비대칭 전략에 의해서 생화학 무기도 많지만 핵도 보유했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특수군. 여러분, 특수부대들이 일반 10당일 100명을 뭐 감당할 수 있다. 아파치 헬기가 사단을 뭐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이런 특수부대들은 그냥 육군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특수부대들이 20만 대군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60만 대군보다 더 강력한 비대칭 무기예요. 걔들 훈련하는 데는 어때요? 자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따가 120만 대군이면 우리 두 배가 넘죠? 응? 이런 것들이 명분은 충분히 다 돼 있다. 그럼 어때요? 미군의 전투 시스템은 이미 준비태세에 다 돼 있는 거예요. 늘상 어때요? 실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명분도 지금 다 짜져 있어요. 충분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명분 중에서 세계 여론입니다. 세계 여론이 이미 북한이 1차, 2차, 3차, 4차, 5차 핵실험할 때부터 안 좋게 봤어요. 옛날에 9.11 테러 이후 악의 축이 뭡니까? 이란, 이라크, 북한입니다. 근데 이미 그때부터 여론이 안 좋게 된 데다가 북한은 어때요? 인권에 가장 취약한 지역, 독재자, 응? 이렇게 남아서 인민들 못 살게 온다. 이런 국가로 이미 낙인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어때요?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이 결렬 결과가 오히려 미군의 북한 폭격할 명물 더 싸졌다. 왜? 여러분 보십시오. 북한의 지금 내놓은 카드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쇼로 해갖고 폭파한 데는 사실 별거 아니었었다. 그 대체할 기지들이 수많이 감춰져 있다. 또 생화학 무기는 어떨 거냐. 이러다 보니까 세계 여론이 어떻게 돼요? 북한 거짓말쟁이다. 늘상 해왔던 것처럼 늘 속이고 있다. 북한이 어때요? 세계를 대상으로 늘상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언론이 요번에 또 거짓말 하는구나.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여론이 더 쌓이면은 명분은 다 끝난 겁니다. 명분 다 끝났어요. 준비태세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는 어때요? 총성 없는 전쟁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쟁이, 선의의 거짓말쟁이들이 모여있는 곳이 외교 채널이다. 그 중에서 최고의 외교는 어디입니까? 북한.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최고의 거짓말쟁이들이
북한에 다 있다. 그럼 전쟁 시기는 언제인가요? 지금 이미 북한을 폭격할 수 있는, 북한을 어? 부술 수 있는 미군의 시스템, 전쟁 시스템은 이미 경험통에서 다 돼 있습니다. 돼 있죠, 하나는. 두 번째는 명분 충분합니다. 이라크보다 더 많아요. 왜? 북한은 그냥 아예 대놓고 어? 미국 본토까지 날려버리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다시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동창이나 산업리에서 다시 이게 어?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사실 그때 폭파쇼 한 곳은 복구하려면 복구하기 쉽습니다. 앞에만 있기 때문에 그 안까지 뭐 폭파를 다 했겠습니까? 영변요? 영변 옆에 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어? 그 폭파한데 우리가 경수로 져준대. 우리가 뭐가 있어요? 어, 거기 회로들을 알고 있어. 또 한 공장은 이미 중단된 거. 그냥 쇼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론이 좀 더 쌓이면은 전투는 개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국민들에게 안심해라. 아, 안 나올 것이다. 갑론을박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예요? 우리는 완벽한 준비태세를 하고 있을 때예요. 군인들 어때요? 철저히 방어훈련, 공방훈련을 철저히 하고 대비태세를 충분히 하고 있어야 되고 비상체계 점검도 확실히 해놔야 됩니다. 민방위 훈련도 할 때예요. 방어 시스템을 어때요? 어? 점검할 때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어때요? 안심해라, 평화 모드로 간다 이럴 때가 아닙니다. 준비를 해야지만이 그나마 만약에 전쟁 위험돼서 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다고 손해날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준비하지 말고 늘 평화롭다, 뭐 갑론을박하고 여론 이거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여론과 상관없이 전쟁은 일어납니다. 항상 자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전쟁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요소가 충분히 다 돼 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죽음의 백주나 스텔기가 와서 어? 무력 시위할 때 북한이 뭐 자꾸 핵실험하니까 그때는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는 오히려 안심해도 된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땐 별로 없다. 그러니까 100%에서 0%라면 그때는 오히려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입니다. 이럴 때는 어때요? 전쟁의 위험성이 올라갔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응? 말을 하는 것은 모두가 어때요? 준비태세를 갖춰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미군요? 전쟁은 항상 어떻다고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 의지에 반해서 일어났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